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투전치킨 신메뉴편입니다. 자, 투전치킨 하면 여러분들 퓨전치킨 전문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투전치킨에서 여러분들 세트 메뉴가 또 새로 나왔대요. 예, 미치고 팔닭, 예, 레드 깐풍치킨, 연락 깐풍치킨, 프라이드 치킨 3종 세트까지 해서요. 뼈 구성물로서 예, 또 여러 가지 또 치킨들을 맛볼 수 있는데 깐풍기 치킨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드 깐풍하고 연락 깐풍 이 두 가지를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 친구들하고요. 투전 치킨 편이에요. 가격은 2만 900원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미치고 팔닭이라는 메뉴라서 세 가지의 메뉴가 여러분들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깐풍기 치킨이고 이게 하나가 후라이드인데 이거 두 개는 어떤 모습인지 몰라서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먹으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후라이드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후라이드예요. 그리고 뼈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2만 900원, 순살은 좀 더 저렴해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콜라부터 따라놓고 가겠습니다. 순살이 다른 데는 더 비싸요. 아, 여기는 뼈 있는 게 더 비싸대요, 여러분들. 일단은 후라이드부터. 후라이드부터. 여기 후라이드가 여러분들 뭐 상당히 튀김옷이 좋아 보이네요. 네. 맛있다. 후라이드에도 여러분 닭다리가 두 개나 들었다. 이게 여러분들 두 마리 치킨이래요. 근데 각 치킨마다 닭다리가 두 개씩은 들은 것 같은데? 한 개 아니면. 어디서 종소리가 나? 튀기면 떨어지는 소리야. 욕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욕하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욕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도 욕 안 하는데요. 후라이드 하나만 더 먹을게요. 닭다리 두 개라서. 어우, 윤기 봐.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후라이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찰진 욕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언제 욕했나요? 네. 얌마 왜 이렇게 십선비가 됐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네. 맛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콜라 한잔 먹고요. 깐풍치킨이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레드 깐풍치킨하고 연락 깐풍치킨이 있대요. 하나는 더럽게 맵고 하나는 좀 덜 매운, 예, 매콤달콤 맛인데. 자, 일단은 콜라 한 잔이요. 먹을게요. 욕하시지 마세요. 욕은 안 좋은 겁니다. 고운 말, 바른 말. 여러분들, 채팅은 본인의 얼굴이에요. 오늘 내가 슈퍼마리오 같아? 살라메. 자, 이게 약간 진하거든요? 그리고 고추가 있어요. 여기게 여러분들, 고추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 고추가 박혀 있는 거 보이죠? 밑에. 예, 이렇게. 고추를 일단 띄겠습니다. 야, 이게 매운 건가 보다. 그리고 특징이 땅콩이 뿌려져 있고,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안 매워 보이는데요. 안 매운데? 되게 약간 달달하면서 간장맛 많이 나는데?
꼬추는 같이 먹어야 되나? 하나도 안 매워요. 맛있다. 그냥 여러분들 깐풍기 맛보다는요 달달한 무슨 느낌을 표현을 못하겠네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드릴게요.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느끼하잖아요. 보통 달달한 치킨은 되게 느끼한데 깐풍기 되게 느끼한 적도 많은데 중국집에서 고추가 확 들어가니까 그런 거 많이 잡아주네.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파슬리가 막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네. 이게 뻑살 같은데 뻑살이 이게 미끌미끌거려 그냥. 이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찐득찐득한 간장 맛 나면서 달달한 느낌인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약간 혀가 얼얼한 정도? 맛초킹하고 틀려. 가마로 닭강정? 그 느낌 같아요. 오, 맛있다 이거. 와, 이게 대박인데? 와, 이거 니들 먹고 싶었다, 친구들. 깜짝이야, 씨. 요거 한 번. 오, 맛있다,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밥하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달달하면서 매콤하니 해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요, 약간 담백한 느낌이 있는데, 아, 이걸 굳이 어떻게 설명, 표현을 못하겠네. 뭔가 이렇게 담백하면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오늘따라. 하나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날개. 제가 여러분들 이 깐풍치킨에, 열라 매운 깐풍치킨을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여러분들 29,000원. 뼈 있는 거는 친구들 1,000원 더 쌀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는 1,000원 더 저렴하고 뼈 있는 건 29,000원. 그리고 3종 세트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드셔보세요. 열라 깐풍치킨? 이거 되게 입맛 돋게 하는 치킨이에요. 이거 뼈가 있는 거라서 뻑살이 없는데? 순살 말고 여러분 뼈 있는 걸 먹어봐.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치킨을 이제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세 번째 치킨으로 제가 한 잔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달달하게 매콤, 약간 색, 뭐라고 해야 되지? 매콤 달콤한 그런 깐풍 치킨. 결론은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예, 이 고추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약간 의구심을 줬는데 뭐 약간 혀가 얼얼한 정도지 맵지 않습니다. 자, 한 잔요, 친구들.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맥그리건님. 이거 진짜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으시면.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 좀 덜 매운 깐풍치킨이라고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다리를 튼실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좀 더 과일맛 많이 나요. 과일 뭔가 갈아서 넣은 것 같아. 이거는 되게 매콤하면서 찐득찐득한 간장하고 데리야끼 느낌? 근데 이거는 과일 깐풍기? 과일 소스 깐풍기. 탕수육은 아닌데 과일 소스 같은 깐풍기. 매콤한. 아, 내가 잘못 먹었네. 이게 매운 거네. 여기도 여러분들 고추가 들었거든요? 아, 내가 여러분 반대의 설명. 여기도 고추가 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빨가면서 매운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얼얼한 정도? 얼얼도 안 하고 그냥 약간 그 느끼한 맛만 좀 잡아주는? 예, 그런 거네요. 저도 처음 먹어봐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매운 거고 이건 좀 화끈화끈거려요. 혀에서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달달한. 바뀌었네요. 예, 이렇게. 이게 지 좀 매워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뻑뻑살 싫어해서 투정 느낌하는데 이거 여러분 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살만 드셔서 그래요. 아. 혹시 안 매운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맵진 않습니다. 한 번 더. 약간 쇼킹하다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속안으로 이렇게 매운 느낌이 있네. 속안으로 뭔가 속에서 와 맵다 맵다 하는 여기 식도를 타고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매운 느낌이 있어. 쇼킹하다고 비슷해 이거. 입 떨러라고. 아 매워. 이게 맵네. 이게 매워.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매워도 여기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터벅살 같은데 보기에는 그렇게 안 매워 보이는데요. 매워요. 이거 되게 진해요. 되게 깐따형 같은 목소리는 노래 앵간하게 잘하거나 진짜 개음치다. 네, 저 음치예요. 와, 약간 습하고요. 매워. 고추를 좀 여기 발라내서 먹어야겠어. 이게 누적된 미드가 있어. 깐따형 편집 안 된 풀버전 볼 수 있는 데는 없나요? 근데 생방을 오세요. 네. 친구 생방 오면 볼 수 있어. 어우, 매워. 근데 진짜 맵네요. 야. 매울 때는 후라이드 치킨으로 정화. 후라이드 치킨. 그래 주말인데 뭐 하나밖에 안 있었네요. 야박하게. 후라이드 맛있어. 그냥 일반 여러분들 노멀한 후라이드야. 여러분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가 후라이드에 2개 들었고요. 양쪽에 하나하나 들었으니까 총 4개 들었네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맞겠죠. 여러분 두 마리를 3개로 여러분들 딱딱딱 이렇게 여러분들 나누는 거예요. 순살은 맛이 없고 브라질산이 많아서 뻑뻑해요 살이. 아까 어떤 친구가 투존치킨은 순살이라 맛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네. 맛있다. 오랜만에 후라이드 먹기 맛있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치킨이 가장 맛있어. 세 개가 비교가 되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좀 매워. 개인적으로 매운 치킨 별로 안 좋아해서. 저 언급하지 마세요. 욕 뒤지게 먹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욕을 했습니까? 나정모씨. 예,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욕은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본인의 얼굴들이에요. 매너 채팅합시다. 예, 욕하지 마세요. 예, 친구들. 욕하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욕하지 마세요. 예, 욕은 여러분들의 진짜 얼굴이에요. 다들 매너 채팅하시고 옳은 말 바른 말. 예, 인터넷 에티켓을 지킵시다. 네.
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요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했는데 이 데리야끼 느낌 나면서 달달하면서 꾸덕꾸덕한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오늘 베스트예요. 어, 양념도 맛있네 이게. 아.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매운 거 먹다 정화되는 것 같아. 아. 갈비 맛 나요. 갈비천왕? 갈비천왕 느낌 나요. 아. 장가 가시려고 세탁하시려는 듯. 전 장가 안 가는데요. 네, 저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여러분들 갈비천왕 느낌 나네요. 와, 요건 여러분들 꼭 드셔보세요. 네, 이 특히나. 맛있어. 준호님 한 개 감사합니다. 자. 기지기 싫음 가운데 거 먹어라. 애리조나님 옳은 말 쓰세요. 네, 애리조나님 참 이렇게 좋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욕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욕하지 마세요. 네, 채팅은 본인의 얼굴이에요, 애리조나님. 네, 원래 이렇게 좋으신 분 같은데 욕하시면 안 되죠. 네, 재밌게 보세요, 애리조나님. 이렇게.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 맛있어서 급하게 먹고 있어요. 빨간색 옷이 어울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가운데 걸 떠나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계속해서 이것만 먹게 돼.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전 욕을 하는 BJ가 아니에요. 예. 다들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예. 딴따삐아가 아니고 뭐 다른 분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욕을 다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죠? 자. 졸라 쩝쩝거리네. 죄송합니다. 쩝쩝들 거리겠습니다. 네. 레드만 입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저 32살이요. 너 경고 먹었냐? 왜 갑자기 욕을 안 하냐? 저는 경고 먹은 적이 없고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푸세요. 노여움을. 합병 나시겠네요. 여러분들 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온라인에. 아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네. 아 여러분들 짤법도 안 돼요. 중독성이 있어요. 입에서 계속 끌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계속해서. 형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욕 안하는 거 컨셉으로 잡으셨죠? 컨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솔직한 BJ인데. 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네. 네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네 다들 뭐 웃자고 보는 건데
얼마나 이렇게 매너 채팅 얼마나 발 예, 얼마나 이렇게 사이가 되게 밝아 보여요. 예. 형님 목소리가 게이 사이즈 나오네요. 예, 게이 사이즈 나와서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압력 고쳐야죠. 예. 이 와중에 레브라도님 150개. 네, 아유, 먹느라고 딱딱 소리가 안 나네요. 감사합니다, 짱짱. 예,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레브라도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 제가 다 먹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상당히 또 맛있게 먹고 있네요. 자. 아니, 여러분들, 진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욕을 했습니까? 예, 무슨 욕을 듣고 오신다고 어디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피자국 가셔가지고 미스터 피자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적이 없네요. 맛있게도 보세요. 네. 저는 이걸 스폰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아, 맛있다, 근데, 진짜. 솔직하게, 이거는 별로예요. 매워서. 이 와중에 여러분 질리니까요. 후라이드 한번 먹을까요? 네, 후라이드.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요. 네. 아니, 여기 시청자들이 왜 욕먹방이에요? 네. 아무 일도 없는데. 맛있다. 욕을 왜 합니까, 친구들? 바른말, 고운말 쓰세요. 네.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 욕해서 뭐 하려고. 태물 다 됐노 하는데 태물입니다. 죄송합니다, 태물이라. 시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날개를 여러분들 다시 먹어볼까요? 날개 잘라매. 날개가 여러분들 후라이드에서 은근히 맛있죠. 예. 이렇게 바삭바삭도 하고. 맛있어요, 진짜. 여기다가 콜라 한번 먹으면 시원하지. 친구도 오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컨셉이 아니고 원래 욕을 안 해요, 친구들. 언제 뭐 깐타피아라는 BJ가 욕을 했습니까? 사람을 잘못 본 거겠죠. 옷 얘기에 민감함? 아, 옷 얘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다들 궁금하신 거.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다들 제가 먹으면서 어차피 불량도 나왔기 때문에 대답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다들 물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예, 하셔도 됩니다. 네, 표현의 자유, 질문의 자유. 네, BJ애들한테 여러분들 뭐 그런 권리는 있죠. 네, 쇼핑몰이 제가 쇼핑몰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는 후라이드를 조금 더 먹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 프린터로 뽑아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네, 프린팅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왜들 그렇게 당황을 하세요? 저 원래 이래요. 네, 원래 성격이 이래요. 네.
도대체 누굴 보시는 거예요? 야. 아, 이 새끼 아직도 쩝쩝대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사님. 쩝쩝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고운 말 좀 부탁드릴게요. 볼드모트 닮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닮았어요. 여기 여러분 대전이에요. 네, 서울 아니에요. 딴따 로봇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원래 이래요. 네. 네, 원래 이런데. 컨셉 아니에요. 네, 원래 이런 BG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맛이 없어서요. 이거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중동숙 쩔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컨셉이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저는. 네. 네, 원래 이래요. 네. 오늘 누가 본다고 했나봐. 아닙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당하지 마세요. 아. 딴따님, 죄송한데, 혹시 머리 부딪히는, 아닙니다. 저 원래 이럽니다. 예. 네. 맛있네요. 아, 맛있다. 목이 막혀서. 주지수님 접신했나? 정신 이상하노. 죄송한데 일배 하시나요? 한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일배는 나쁜 겁니다. 예, 주지수님이라뇨. 야, 매너 채팅 합시다. 야. 시원해. 여러분들 목은 재수 없어서 안 먹겠습니다. 딴따형 꿈이 뭐였나요? 저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질서있는 그런 시민이 되는 게 꿈이에요. 예, 나아가서 앞으로 제 자식이 나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매너 채팅을 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험난한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이거 다 먹었네요, 친구들. 네, 다 먹었네요. 네. 욕하지 마세요. 네. 욕하지, 매너 채팅하세요. 채팅은 본인의 얼굴입니다. 네. 자, 이걸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예, 이거를 맵다고 제가 일부러 방관을 했는데 약간 좀 두렵긴 하거든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은근히 매워요. 저는 욕을 하지 않아요, 친구들. 어우, 매워. 진짜 매워, 이거. 와, 여기 안으로 매워, 안으로. 쇼킹하다고 똑같아. 아우, 매워. 이거 뭐 이런 장염 걸릴 것 같은데? 느낌이 내일 피통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매워요. 이게 안 매워 보이죠? 근데 이게 속으로 매워요, 속으로. 어, 열나게 매워, 열나게. 아, 저는 신입 BJ가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7년간 한 BJ 간답비예요. 네, 많이 좀 눌러오세요. 네, 여기. 하...
한 번만 더 먹어보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슬슬 이제 후라이드 치킨 넘어갈게요. 아, 막 씁쓸하게 되네요. 네. 별풍선 쏘면 욕함하는데 욕풍이라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 18개, 118개 쏘시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뭐 아무리 모범적인 시민이라도 리액션이라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욕풍이라고 제 방송에 여러분들 네, 그게 있죠. 네, 욕풍. 리액션이 있습니다. 아, 매워. 이거 매워. 와, 이건 고문이다, 진짜. 아, 혀가 얼얼하네. 아, 이거 무슨 미션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정말로. 예. 이거 쇼킹학급이에요, 쇼킹학급. 교촌 레드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속이 따갑네 이거는. 아, 이게 매운 건가 봐 친구들아 이거. 이게 매운 건가 봐. 이거만 마저 여러분들 먹어. 아, 이 와중에 임오리님께서 18개의 별풍선을 칸타야 오버하지 말고 먹자. 씨부라 새끼야, 이 병신 닭 같은 새끼야. 무슨 닉네임은 치즈 닭살이, 무슨 추천 닭갈비도 하는 새끼가 여기 아주 네가 뭐 한다고 오바를 한다고 지랄이냐, 이 닭 같은 놈아. 치킨 하나 처먹는데 말 2만 원짜리 하나 처먹는데 별 지랄 다 해. 내가 알아서 오바하고 내가 방송 진행해. 네가 뭔데 이게 짓거려? 네가 뭐 알가? 이 닭갈비 같은 새끼야. 대갈통은 씨부랄 놈이야. 어디서 무대가리 같이 생긴 새끼가. 이모리님이 28. 저 욕을 그만하고 싶네요. 좀 환불해드리면. 저 원래 욕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욕을 그만하고 싶네요. 28개는 제가 욕을 받아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리 병신 새끼는 관종 새끼가 꼭 이럴 때 터트려가지고 그냥 100개도 아니고 짤풍 18개 28개 괜히 그냥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보려고 병신 새끼가 200명 넘게 있으니까 괜히 그냥 괜히 여기 양양해가 지가 뭐라도 되는 슈퍼맨 아이언맨 되는 것만을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병신 새끼가 아주 지랄을 해라 이 병신아. 아주 네가 국위선양 납쳤어 이 작같은 새끼. 이모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풍선 리액션이에요. 예, 이모리님 사랑해 살라메. 감사해요 이모리님. 리액션은 리액션이에요. 맛있네요. 예. 저는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예, 리액션을 했을 뿐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모범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매워요. 예. 와, 매워. 속에서 막 이렇게 확확 들어오는 치킨은 처음 봤어요, 근래. 쎄요, 이거 여러분들. 쎄. 와. 안 먹을래요. 이건 아니에요.